KBS 플러스. 항상 들어올 때마다 뭘 잔뜩 사오네. 어, 왔어 왔어. 오, 화기애애한데? 나 우고 있어. 어땠어? 아, 귀여워. 울지 마요. 울지 마. 울지 마. 왜 그만 울어. 엄마. 그만 울어. 엄마. 들어가요. 아 진짜? 아 들썩거리네. 아 영호씨 너무 귀엽게 매력 있어. 지금 그거 알아요? 너무 반가워요. 주인 기다리는 개 심정으로. 강아지의 심정으로. 어, 가만히 있어. 내가 좀 이따 갈게. 어? 뭐하러 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어? 뭐하러 가요? 뭐하러 가요? 할 얘기가 있어. 아 진짜? 오, 벌써 그렇게 급한 사이. 너무 떨고 너무 컨디션 안 좋고 사랑의 속삭임을 하러 갔구나. 아, 괜찮다면서. 그런 거 하지 마요. 스스로 보여. 고민이 많은 상처. 아, 아, 추워. 어, 아, 날씨는 내추럴한데. 어. 아, 매력 있어. 내추럴하다니 지금 엄청 꾸민 건데. 나 사는 거야? 어. 진짜. 나 많이 꾸미는 건데. 아, 많이 꾸민 거야. 아,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응. 보자, 진짜. 그러면 여기로 가볼까? 짠. 짠. 그냥 자연스럽게 1대1 연장을 하네, 지금. 풀어 먹어야지. 아, 부산 남자는. 안 불지, 왜 불어? 그래, 커피 한 잔 원샷 그래. 해야지. 뭘 불어? 아니, 내가 근데 니한테 뭐 절대 조언을 할 입장도 아니고 조언도 아닌데. 근데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어. 이렇게 뭐 자신감이나 자존감 낮아지는 말 같은 거 안 해도 좋을 것 같아. 맞지? 근데 네 성격을 내가 뭐 잠시 봤지만 대충 내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아 근데 눈물 나잖아. 아 근데 눈물 나잖아. 아 왜 또? 그래서 우리 좀 쓸데없는 얘기하자. 아 쓸데없는 얘기할까? 잠깐만 근데 내가 왜 눈물이 나냐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나 봐. 옛날에? 옛날에 뭐 힘든 거 있을 수 있지. 아 근데 아유 힘들어. 우리 정숙 씨는 지금 이 러브 캠프가 지금 너무 좋은가 봐. 그치? 아, 이렇게 허심탄회 그러니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가 봐. 또 시작됐네 짬뽕. 아 맞지? 진짜 이제는 걱정도 안 된다. 맞아. 이거 그거 들어봤나? 문에서 나는 땀. 그래 이거 약간 콧물 같아. 콧물. 눈에서 나는 콧물. 아, 이 찔찔이 또 콧물 흘리네. 이 느낌. 그래. 아, 근데 케미가 좋네, 진짜. 우리 티키타카가 와. 아, 그래. 내 제일 처음에 운 눈물이 뭐냐면 내가 여자들끼리 얘기할 때 약간 이런 식 영식 내 거다. 영식. 아, 영식도 나 첫인상이고 나도 영식 첫인상이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 영식. 왠지 밥 한 잔 먹을 것 같은 거야. 그때부터 내 표정이 진짜 안 좋았어. 아, 영식 밥 한 잔 먹어. 안 돼. 너, 아, 괜찮아. 아, 콧물이잖아. 나 왜 영식만 생각하고 눈물이 나냐? 왜? 아니, 무슨, 야, 영식님도 뭐 니 없어서 막, 어? 뭐 알아. 울고 막 밥 잠 못 자 그 정도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아니지. 너무 걱정하지 마. 아, 그건 맞는데 괜찮아. 이것도 영식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혼자 밥 먹겠다는 그게 아니 무슨 엄동설한데 밖에 내쫓은 것도 아니고 밥 먹을 수 있지. 오늘 내일 또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잖아. 괜찮아. 예, 잘하면 되지. 영식이가 나 영식인데 뭐 극하고 나서 내가 안 나가면서 영숙님 표정을 보니까 영숙님 깜짝 놀라더라고. 어 그렇겠네. 어 나 영식인데 나 외로워. 아 나가라고. 이게 어느 정도 된 거니까. 안 나갈래.
왜 안 나가지? 어?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지. 1대1 데이트를 하고 싶어. 어? 아, 좋겠다. 아, 좋겠다. 지금 나한테 온 말이 적합해. 아, 고민하더라고. 아, 나 1대1 하고 싶은데 가길래. 너무너무 미안해서. 아, 계속 지금 영식 지금이라도 바꿀까 하다가 어느 순간 아, 안 바꿔야겠다 생각한 게 나는 네가 영숙님한테 직진하는 모습 계속 보여가지고 이 둘이 잘 돼가는 사이에 내가 한번 껴보고 이 둘의 케미를 한번 직접 확인하고 이 둘이 더 맞는지 나랑 너랑 잘 맞는지 그거를 셋이 있을 때 케미를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해서 영숙님한테 영숙님 인터뷰대로 합시다. 바꾸지 말고 그냥 인터뷰대로 합시다. 이렇게 강한 눈빛을 보였어요, 영숙님. 그냥 합시다, 이렇게. 나 영철인데 외로워. 좋아요. 네. 먼저 가라고요? 가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응? 네? 갈 거예요? 가세요, 가고 가세요. 진짜? 네. 점점 고민을 하다가. 아, 예,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영숙 씨도 예상했던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였거든. 근데 뭐 벌어진 일인데 뭐 어떻게 해서 데이트 딱 끝났는데. 뭐. 어제 뭐 방금 선택 때까지도 그렇지만 네가 나를 괜찮게 본다, 뭐 호감이 이만큼이라도 있다는 거를 전혀 못 느꼈어. 진짜로. 왜냐면 느낄 길이 없었잖아. 얘는 나한테 호감이 없으니까 나의 행동이 얘를 오해하지 않겠구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구나. 그래서 더 편하게 니한테 막 했어. 뭐 장난으로 다 받아들여주겠구나. 근데 딱 네가 오늘 나한테 이렇게 데이트권을 하면서 내 그런 행동이 혹시 얘한테 오해를 불러일으켰나? 아니야. 페이스가 내 스타일이었을 뿐이야. 맞아. 좀 저의 진한 인상과 외모가 자꾸 신경이 쓰여서 일단 나를 빨리 만나보고 치우자라는 생각으로 저를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그 말이 진짜 솔직하고 맞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정도로 느끼고 있었어가지고 영식님이랑 한번 데이트를 해봐. 기회가 된다면. 네가 뭔데 내 보고 영신님이랑 데이트해봐 그러냐? 나 당연히 영신님이랑 데이트할 거였거든. 그러니까 그랬으면 한번 해봐. 나도 영숙님이랑 데이트해보고 1대1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보자. 서로 오히려 마음을 그래. 털어놓는 사이가 됐어요. 네, 사촌 오빠한테 지금 연애 상담하는 사촌 동생 느낌. 네. 근데 영숙 씨의 마음이 지금 이제 저희가 느꼈지만 이미 좀 변해버렸거든요. 그렇죠.